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조금 추운 이야기죠. 취업시장들이 추울 때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으면 좋으냐. 물론 저도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 특히 이제 신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특히 이제 모의킹 쪽이나 이제 보안관제 친구들인데, 그쪽으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SK 실더스 뭐 루키 과정을 포함을 해서 제 이제 모의킹 실무 저희 보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뭐 1년으로 치면은 거의 한 1000명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기대가 오히려 더욱더 저한테 이제 뭐 이력서 같은 경우나 어디 아니면 이제 취업 관련된 것들 혹시나 뭐 추천해 줄 곳이 있냐 뭐 이렇게 문의들이 옵니다. 어제도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쟤는 이때 시기 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냐면은, 조금은 춥다. 네, 조금 춥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언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점점 추워질 때죠. 11월 달, 이제 12월 달로 가는 건데, 날씨만큼 거의 이제 채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추울 때입니다. 특히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는 이제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추운 시기를요. 특히 이제 강사들도 또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산들을, 근년도의 예산들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예산들을 이제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연도 예산들이 산정이 될 때까지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나 모든 곳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산정이 될 때까지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제 모의킹 같은 그런 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더 추워요.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2월 정도까지는 막 정신없이 하다가 한 2월달, 늦으면 이제 3월달까지 거의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특히 1월 달은 강사들이 거의 다 그냥 저기 이제 제주도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 이제 막 놀러 가가지고 이제 좀 휴식을 많이 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좀 제주도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전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3월 전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기업 이직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달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봉 협상들을 하죠. 그래서 연봉 협상들을 해서 좀 뭔가 많이 더 많이 주는 것 같다, 예상보다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럼 1년 정도 더 한번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 한 5년 차 정도 돼 가지고 연봉도 협상들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고 10% 정도 한 올라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가면은 나는 또한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가니까 10% 10%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을 이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입이던 경력이던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들이 보통 이제 3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월 달 정도부터를 이제 봄 기운이 오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이력서들을 많이 이제 제출하시면 그만큼 이제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잡코리아 쪽에서도 이제 모이킹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모이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거의 다 현재는 이제 경력자분들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입 경력이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경력자 중심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경력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경력자들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신규 프로젝트들이나 내년도 이제 준비하기 위한 목적, 뭐 많은 인원들이 이제 나갈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좀 확보하는 그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시한들이 좀 많이 추울 때는 그만큼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저도 뭐 SK 실더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월 달 정도에 이제 이렇게 수료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애매한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취업이 안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들 그만큼 많고, 다른 교육기관 쪽에서도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당장은 이제 취업이 막 1개월 내에 2개월 내내 남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이제 너무나 서두르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 나중에 그게 1년, 2년 되면은 또 후회해서 또 이제 직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 이게 모이킹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모이킹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모이킹던 뭐 치매든 보안관제든 이런 것들을 이제 취업들에 대해서 준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통적으로 하면 좋으냐. 자신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들을 미리미리 좀 많이 작성을 했다거나 뭔가 아무튼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장기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합니다. 근데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한 프로젝트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관여하는 파트들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하나에 더 이게 좀팀 구성을 좀더더 소규모로 해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나 정도는 더 이렇게 결과물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확장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범위들을 좀더더 확장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킹을 할때 나는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시스템만 좀 구축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결과물을 썼다. 근데 나는 요번에는 좀더더 이제 큰 개념으로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방화벽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통합 로그 시스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한번 좀 집어 넣어보자. 아니면 이제 그렇게 구성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 도구들을 좀더더큰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하나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의 범위들을 좀 확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파트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보안관제나 치매 대응이라고 하는 파트들까지 좀더 합쳐가지고 내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실제 결과물들이 있으면 더욱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경우도 이미 앞에서 한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들이 조금 더덜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뭐한 3개월 정도 걸릴 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집중을 하면은 뭐한 1개월 정도면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는 더 투자를 좀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범위들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좀 이제 작업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작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결과물들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블로그 작업들을 할 때, 블로그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 작성들이죠. 블로그 작성을 할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은, 실제 이 블로그 작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것인데, 그 정리하는 것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일기 하듯이 작성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양식, 아니면 기술 보고서의 어떤 그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좀 작성을 해놓으신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저는 이 블로그를 보면서 아, 활동들은 되게 많이 했다. 뭐한 2, 3, 뭐 2, 3일 한번 정도는 작성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실제 내가 뭐이 친구가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더 잘하고 있는가? 실제 모이킹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개발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잘하는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 오히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때도 대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현재 이제까지 준비를 했는가가 한눈에 보이게 작성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제 능력인 것이고 차별화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육기관들을 되게 여러 곳에 다녀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작성했다고 잘 작성한 것들은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것들이 나중에 내가 실무에 갔을 때 기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좀잘 작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습관들이 들이면은 사실 나중에 이제 책 집필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괜찮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뭐 책 같은 거 쓰는 것들은 당장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력자가 되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좀 이게 인적 네트워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더욱더 이제 오프라인 강의 네트워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이유로 그런데 조금씩 이제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 쪽이나 그런 그 실무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네트워크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만이 물론 이제 이직도 되고 이제 취업도 되는 것들은 맞긴 맞지만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같이 이제 동기들끼리만 가지는 마세요. 이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술 먹고 한탄을 해봤자 정말 이거는 아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네 명이서 막술 먹으면서 우리 여기 으쌰으쌰 했는데 한 명이 취업이 됐어. 그러면 세 명이 남고 또 취업이 돼서 두 명이 남아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 이제 실무에 있는 선배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조언들도 얻는 것이고요. 그다가 이제 선배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아, 얘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나중에 이제 자리가 나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사실 추천이 거의 영순위죠. 어떤 것들이 이제 막 많은 사람들 경쟁자 있고 막 이력서가 많이 오는데, 추천을 받게 되면은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또 봤던 친구면은 더욱더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뭐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연말이에요. 연말 같은 경우 11월에서 보통 12월 정도에 여러 이제 모임들을 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모임들도 하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임들도 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어떤 모임에 가는지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 이제 좀갈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네, 저를 만나게 되면 저한테 많은 이렇게 질문과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조언을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기 때문에 요것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이력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막 뿌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그때는 그 팀장님들이 가지 어디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로 정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를, 다른 때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기회들이 올때한 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들, 원하는 회사들을 갈수 있게 좀 준비를 해두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